제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소스 팔아 먹으려고 내가 메뉴를 개발해 드렸겠냐. 미안해 죽겠어 얘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사장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소스는 가맹점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해야 돼요. 여기에만 특별히 보내드려야 되는 어떤 물품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구매 담당자가 자기 목에 칼을 걸고 얘기를 하지만 최하 단가보다 싸다고 그랬어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소스 팔아먹으려고 내가 메뉴를 개발해 드렸겠냐고. 돈 벌려고 했으면 내가 여기다가 직원 뽑아서 직영점을 늘리는 게 훨씬 나은 거지. 미안해 죽겠어요 얘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사장님들 있어야 될 자리에 애들이 들어갔으면 훨씬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을 거야. 나도 나름대로 멀리 본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달 사이에 데이터만 갖고 판단해서 그때 가서 접고 이제 사장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저희는 그냥 저희 원칙대로 처리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응원이 아니에요. 협박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여태까지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